I heard about you long before we met. You're winsome and you're young, at least that's what they said. Underneath your glitter and your gold, you can't deny the fact that you are growing old. You have 1,000 eyes that never fall asleep. Someday I will leave you when I've had enough of your beauty.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식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오클랜드가 또 락다운이 한 12일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는 요즘 인터넷상에서 되게 핫한 클로이팅의 운동 챌린지를 해볼 건데요. 안 그래도 지금 뉴질랜드 겨울인데 딱 운동해서 몸 만들기 좋은 계절이에요. 곧 여름이 올 걸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클로이팅의 여러 가지 챌린지를 찾아본 결과 딱 2주 동안 하면 좋을 것 같은 챌린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12일, 거의 2주죠? 그래서 이 2주 동안 챌린지를 해볼 건데 먼저 그 전에 눈바디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적으로 배에 힘을 빼볼게요. 여기 이렇게 살도 좀 있고, 매끈한 라인이 아니죠? 여기 살 있고, 윗배에도 좀 살 붙어있고, 아랫배에도 살이 있고, 팔도 이렇게 하면 밑에 살 덜렁거리는 거 보이시죠? 옆모습도 보시면 여기 아랫배에 튀어나와있고, 여기 라인도 이렇게 살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거 봐, 머리카락. 등에는 막 크게 살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보시면 뒤에도 여기 살이 잡히죠? 그래서 앞으로 클로이팅 운동을 2주 동안 착실하게 해보면서 식이요법도 어느 정도 좀 가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거? 미치겠네. 쳐봐, 내가 볼까? 넌 모르지만 그건 난 죽었다. 아, 그래. When I wake up, I want to...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클로이팅 운동 챌린지 3일차인데요 1, 2일차 운동을 하고 나니까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오늘은 약간의 유산소 산책과 가벼운 달리기 정도를 하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동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타코 샐러드를 만들 재료를 또 살 예정이니까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1, 2, 3 Why she's old news I found myself falling for you 지금 밖으로 나와서 산책한 지 한 15분 정도 됐는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왠지 마스크를 거의 저밖에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마스크 쓰는 게 그냥 권고사항이라고 해도 너무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만 쓰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응. I do feel obligated to point out to you. I do feel obligated to point out to you. 오늘의 저녁 스팀드 만두, 중국집 스타일 샐러드, 중국집 스타일 소스. 야하.